더 팩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콤한 비밀에서 고윤희 역을 맡고 있는 이민지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MBC 신들의 만찬 했었고요. 그것도 MBC 남자가 사랑할 때 했었고 TVN 바스켓볼도 잠깐 했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KBS 달콤한 비밀을 하고 있습니다. 악역으로 보통 많이 나오시는데 네. 실제 살아있는 신들의 매력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? 이렇게 저를 엄청 센 이미지로 많이 보시는데 실제 제가 그렇게 세지 않고요. 그렇게 막 화를 내거나 던지거나 사람을 때리지 않고요. 평소 좀 남자 같다는 말도 많이 듣고 좀 털털한 편이고 저는 그렇게 저 윤희처럼 뒤끝이나 집착이 전혀 없는 여자입니다. 원래는 성격은 천상 여자? 천상 여자까지는 아니고요. 털털한데 뭐 천상 여자일 때도 가끔은 있어요. 네. 아니면 하고 싶은 캐릭터라던가. 전 아직 근데 한 것, 그러니까 해본 것보다 못 해본 게 더 많아서 지금까지 센 거 이런 거 말고 천상가요? 네. 그런 거 말씀. 착한 거, 완전 착한 거, 완전 불쌍한 거 그런 것도 가끔 해본. 여기다 말씀. 저. 네. 원래 성격이 천상 여자랑 비슷한 캐릭터를 하고 싶다. 원래 성격은 천상 여자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약간 털털한 것도 해보고 싶고 완전 그렇게 더 완전 착하고 완전 불쌍한 것도 해보고 싶고 사극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. 그냥 못 해본 거 다 많이 해보고 싶어요. 너무 센 거는 잠깐 쉬고 싶어요. 그러면 극 중에서 약간 악역도 그렇지만 좀 짝사랑 사랑이 네.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. 요즘 사랑하고 계세요? 아니요. 최근 사랑, 마지막 사랑 언제예요? 작년 여름이요. 네. 얼마 안 된대요? 얼마 안 된 듯, 좀 된 듯, 얼마 안 된 듯. 앞으로 그럼 뭐 이상형 같은 거? 저는 딱히 이상형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사람을 만나서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좋으면 계속 좋아지고 그냥 싫으면 계속 싫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딱히 막 닮은 사람들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키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외롭진 않으세요? 외롭지는 않습니다. 외로워 보이나? 그래도 뭐 외로운 순간이 있다면 언제? 외로운 순간이요? 최근에 극장을 가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거? 제가 또 혼자 영화 보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좀 외로운 것 같아요. 네, 얘기하면 돼요? 저희 달콤한 비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. 근데 더 많이 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다 많이 힘낼 수 있게 저희 시청률 좀 20% 많이 넣을 수 있게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지금 잠깐 제주도로 떠난 설정인데 곧 다시 돌아오거든요. 저 나올 때까지 많이 지켜봐주시고 또 저 다시 나오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